모든 사람들의 장난, 괴짜들의 대학이기 때문에 너무 웃긴 거 도착 예정.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야간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진짜 이거는 할 게 못 된다. 폭삭 늙은 느낌? 수명을 지불한 느낌입니다. 얼른 호스텔 가서, 아직 체크인 전인데 아침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릭 요거트에 오트밀이랑 건베리랑 호두 담아왔습니다. 여기 아침을 주는지 몰랐네. 다행이야. 원래는 여기에 짐 맡겨두고 카페 들러서 뭐 좀 먹고 MIT 캠퍼스 투어로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카페 들르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다행이다. 커피 두 잔 마시고 나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아무튼 지금은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보스턴에서는 티켓을 사야 돼서 좀 번거로워. 뉴욕에서는 그냥 체크카드로 됐거든요. 지하철이 왜 이렇게 느리게 달려? 구경을 하는 건가? 다시 속도 낸다. 여기 멋있어. 저기 건너편에는 구글 있고. 저기는 병원이거든요? 학생들은 무료라고 합니다. 미술관이 있는데 학생들 방 꿈이라고 이 그림을 빌려준대요. 유명한 화가의 그림. 그리고 뭐 저쪽에 가면은 바나나 라운지가 있다는데 원하는 만큼 바나나를 가져갈 수 있다고. 저기 건물 독특하다. 뭔가 주상복합 아파트 느낌 나서 기숙사 건물이려나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건물이라고 하네요. 예일대랑 브라운이랑 하버드는 이렇게 내부까지는 투어를 안 시켜줬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 건물입니다. 경찰차를 지붕 위에 올려놨었다는 저기에. 얼마 전에 개기일식 있었을 때 여기에서 다 같이 개기일식 봤대요. 그리고 저기에 이게 이 다리가 하버드 브릿지거든요? 저거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MIT랑 하버드랑 경기를 해서 정하기로 했나봐요. MIT가 이겼는데 저 다리 부려서 우리 이름 붙이기 싫다고. 여태 한 캠퍼스 투어 중에 MIT가 제일 재밌어요.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 그런 대학입니다. 괴짜들의 대학. 아, 진짜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바로 앞인 바다예요. 와, 진짜 너무 좋은데? 여기는 스튜던트 센터입니다. 학교 굿즈샵. 귀엽다. 공대에서 생각지 못한. 귀여운데? 이게 MIT 느낌 난다. 모자에 공식 적혀있는 거 봐. 에코백에도.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공식인데? 여기 마스코트는 코카? 얘 뭐지? 아, 수달인가? 에헤? 지금 너무 피곤해서 눈이 밝아졌어. 아무튼 엄청 피곤한 상태로 하게 된 캠퍼스 투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캠퍼스 투어였다. 괴짜들의 대학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 학생들이
장난치는 것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. 배운 사람들의 장난? 교정에다가 나무로 롤러코스터 만들어놓고 직접 학생들이 뭐 계산을 다 해서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물리학도 알아야지, 또 수학적으로 계산도 해야 되지, 또 뭐 건축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거를 학생들끼리 다 모여서 만들고, 그게 전통이 됐대요. 매년 그렇게 만든대요. 그런 소소한 일화들이 너무 귀엽고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.